네, 저는 영화 감상 프로쇼를 맡은 김우재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 좋게 보신 기운을 바로 받아서 저희 영화를 연출하신 한재린 감독님, 그리고 송강호 씨, 이정재 씨, 조정도 씨 모시고 무대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를 연출한 한재린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셔서 극장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송강호 선배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 저희 영화가 좀 이게 가을이란 계절하고 참 잘 어울리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스산한 바람도 좀 불고 한 것 좀 여유로운 어떤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 같아요. 그 영화가 좀 끝나고도 여러분들 이 주인분들하고 얘기거리가 많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도 이 영화에서의 어떤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셨는데 오랫동안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 영화가 남아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영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으니까 소문 좀 많이 좀 좋은 소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무대 인사가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아주 열화 같은 상황도 아주 기쁨도 좋고 기운도 나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선입니다. 예, 그런 영화를 보셨는데 그런 칭찬을 하시니까 좀 유명하고요.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입소문 좀 많이 좀 내주시고 또 이제 보면 볼수록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음 주는 추석이잖아요. 예, 추석을 맞아서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좋은 영화라고 하면은 뭐 명절이니까 사극? 네, 저희 관상 많이 봐주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 영화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촬영 끝내 감사합니다.